여러분 안녕하세요. 박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아이폰 아마 나오겠죠? 오늘 제가 드디어 여기에 온 만큼 들어가서 생생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전 세계에 수많은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앞에 있는 스티브 잡스 티어터에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강한 맛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디에디터 채널 에디터 H입니다. 어떤 분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더입니다. 항상 손만 나오는데. 뭘 기대하고 계세요, 두 분은? 전 아무것도 기대하는 게 없습니다. 저는 애플이 발표하는 거라면 다 기대만 듣습니다. 어떤 거 기대하세요? 저는 새로운 애플워치. 한번 진짜로 나오는지 이따 한번 같이 갖고 오시죠. 네, 네. 멘트가 너무 후진 건 아닌가요? 여러분, 새로 나올 아이폰 방구석 리뷰룸에서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기대되는 거요. 단연 아이폰이죠. 뉴 아이폰. 네, 제가 얼마 전에 루머 총정리해서 영상을 올렸는데 저의 생각했던 것들이 다 빗나갈 것 같은 그런 산뜻한 느낌이 드네요. 현장은 거의 뭐 전쟁터입니다. 다들 신제품을 너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열기가 엄청납니다. 공간은 근데 진짜 멋지군요. 드디어 시작된 키노트와 함께 재미있는 영상이 보여졌어요. 미국식 조크가 좀 어우러진. 그리고 팀쿡님이 등장을 했습니다. 먼저 애플워치 시리즈 4가 정식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화면도 훨씬 더 커지고요. 더 빨라지고 특히 심전도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응이 굉장히 좋았는데 한국에서도 새로운 모델을 기다리시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인 것 같고요. 이어서 아이폰 XS와 아이폰 XS 맥스가 발표가 됐죠. 새로운 골드 컬러와 함께 아주 거대한 스크린의 아이폰 XS 맥스, A12 바이오닉 칩셋으로 더 강해진 증강현실 시연 부분이 굉장히 재밌었고요. 듀얼 심을 지원하는 게 참 저한테 필요한 기능이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라인업이죠. 아이폰 XR도 발표가 됐는데요. 이전과 다른 재질감 그리고 화려한 컬러가 돋보이는 그런 새로운 모델이었습니다. 네, 키노트가 끝나고 바로 밖으로 나와서 제품을 보러 갔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제품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체험존에서 애플워치나 새로운 아이폰 세 가지를 체험하기 위해서 먼저 저는 애플워치를 만져봤는데요. 확실히 디스플레이가 시원시원해져서 보는 맛이 더 커졌고요. 빠릿빠릿한 반응 속도를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진 같은 거를 볼 때 돌리니까 햅틱이 이제 추가가 돼갖고 그 리얼한 느낌이 손에 전해져 왔거든요. 드드득 드득 하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워치 페이스들이 굉장히 추가가 됐어요. 모듈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인포그래픽 페이스 부터 이런 불꽃이 나타나는 페이스도 재미있고요. 또 증기가 이렇게 뭉게뭉게 피어나는 것도 재미있었습니다. 44mm 모델의 골드 색상은 중후하고 알루미늄 색깔의 새로운 골드 색깔은 굉장히 경쾌해서 느낌이 좋았습니다. 색상의 느낌하고 새로운 디스플레이 느낌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할 것 같고요. 특히 숨쉬기 기능 같은 것도 더 예쁘게 강화가 돼갖고 딱 이렇게 보면은 심신의 안정을 다스리는데 이런 시각적인 느낌도 굉장히 한몫을 할 것 같아요. 새로운 모델은요, 두께도 얇아졌지만 후면부가 많이 변했습니다. 재질도 바뀌고요. 디자인이 훨씬 더 아름다워졌어요. 그리고 저는 아이폰 XS 맥스가 관심이 있어서 보러 갔습니다. 골드 색상이 확실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었고 디스플레이가 와 이게 6.5인치를 전체적으로 다 사용하니까 정말 시원시원했고요. 특히 이번에 피사계 심도를 간단하게 변환해주는 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또 이렇게 보시면은 정말 사진 퀄리티가 이전보다 더 좋아졌다고 느껴지는데 제가 한번 실제로 너무 찍어보고 싶은 느낌이 들었고요. 스마트 HDR이라고 이번에 추가된 기능이 와 이거
진짜 매력적이더라고요. 사진의 하이라이트하고 어두운 부분까지도 생생하게 살려주는데 성능이 활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사진에 관심이 많으실 테니까 이 부분도 추후에 제가 구입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10S와 맥스는 요 정도 차이가 나고요. 제 10 모델과 비교를 해보니까 골드 색감이 좀 색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키노트에서도 강조했다시피 멀티미디어 성능을 느낄 수 있는 더 와이드한 스테레오 스피커가 달려있어서 감상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기존의 플러스 모델과 외형상의 크기는 거의 유사한데 화면이 확실히 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수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성능과 업그레이드된 이 스피커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더 나은 경험을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XR도 자세히 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매력적이더라고요. 색감이 달라지니까 완전히 느낌이 달라지고 특히 재밌는 게 LCD인데도 불구하고 제 OLED 아이폰 10과 색감의 차이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우수했고 이 느껴지는 촉감이나 옆면의 이 재질감이 좀 다르다라는 느낌이 와닿았고 싱글렌즈로 인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게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사진을 아무래도 많이 찍으시니까 렌즈가 하나 달린 모델의 인물 사진 모드를 많이 원하셨을 텐데 상당히 리얼하게 이 느낌을 특히 보케 조절 같은 것도 재밌었고요. 또 이번에 모델들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스테레오 음성으로 녹화를 할 수가 있는 것도 굉장히 좋았는데 영상의 품질이 더 좋아지니까 저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합리적인 선택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어필할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이렇게 색감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코럴 피니쉬도 마음에 들었는데 이렇게 베젤의 색감 톤이 달라지는 거와 재질감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 느껴져 노랑색도 정말 예쁩니다. 다른 분들도 정말 열심히 만져보시고 찍어보시고 하는데 프로의 면모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아쉬움을 뒤로하고 밖으로 나갑니다. 네, 모든 걸 다 둘러보고 나니까 정말 지칠 정도로 물건이 너무 새롭고 많습니다. 더 자세한 심층적인 정보는 한국에서 이어갈 테니까요.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